남해용아 우연 즉병하여 우리 약을 써도 대약이 모여라.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에 관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보에게 응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느라 하니 이 말들은 별주보 말 허기널 난감하네 난감하네 세상이 어디요 지가 어디요 토끼가 누구요 어찌 생겼소 그놈의 칼을 어찌 구한단 말이요 난감하네 정신없이 토끼를 찾아다닌 중에 어느 날 저 멀리 보는 어떤 입은 방근 기는 쪽은 아 저놈이 바로 토끼야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